안녕하세요.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수교입니다. 자,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 뒤터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가지고 왔어요. 풋워크라는 동작이고요. 우선 기구 세팅은 푸시스루바를 이제 아래쪽에 초록색 스프링을 걸어서 준비하실 거고요. 위에 있는 안전 스트랩을 꼭 걸어서 준비를 해주실게요. 이 안전 스트랩이 없으면 푸시스루바가 아래쪽으로 쿵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랩을 꼭 걸어서 준비를 해주세요. 자, 우선은 푸시스루바 쪽으로 머리 대시고 누워주실 거예요. 누우셔서 다리를, 발볼을 푸시스루바로 올려주셨을 때 발목 밑에 골반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머리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되시고요.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실 거고요. 꼬리뼈는 아래쪽으로 보내준다 생각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다리 무릎 구부려서 시작 자세 만들어 주실게요. 숨 마시면서 발끝 포인한 상태로 푸시스루바 올려주실 거예요. 내쉬면서 플렉스, 마시고 포인, 내쉬면서 다리 접어 돌아올게요. 자, 이렇게 하나예요. 저랑 다섯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.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,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접어서 돌아올게요. 둘, 마시고 포인, 내쉬고 플렉스, 마시고 포인, 무릎 접어서 후. 자, 셋, 내쉬고 플렉스, 마시고 포인, 내쉬면서 돌아올게요. 네 번째,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꼬리뼈는 바닥 쪽으로 유지해 주실 거고요. 뒤터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쭉 늘어나는 거 느끼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. 자,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한 다리씩 교차하면서 한번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. 숨 마시고 포인한 상태 그대로 푸시스루바 밀어내실 거예요. 이때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꼬리뼈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보내주실 거고요.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먼저 플렉스, 왼쪽 다리는 포인한 상태, 무릎 구부리면서 후. 자, 이렇게 저랑 여섯 번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. 하나, 후, 둘, 셋. 발목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실게요. 여섯. 자, 포인한 상태에서 플렉스, 다시 무릎 구부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